협찬이나 받고
터치를 해야 되거나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하는 편이어서 저는 노메이크업 상태에서 연습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은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긁히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최대한 내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운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편이에요. 옷장도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의상을 입어야 안무가 나오는 편이어서 또 안무 스타일에 따라서 옷장의 실루엣이라든지 그 핏을 정한 다음에 연습을 하면 더 안무가 잘 나오거든요. 오늘 연습할 안무는 이렇게 선이 잘 보이고 바디가 잘 보이고 소울 리듬도 있고 R&B 힙합 스타일이어서 바지는 소울풀하게 표현할 수 있게 오늘은 착장을 해봤고요. 앞머리가 신경 쓰이지 않게 모자를 이렇게 잘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무빙하는 데 있어서 모자를 쓰면 굉장히 잘 나와서 그리고 저는 앞머리를 짜라고 한 곡은 평소에는 잘 안 들어요. 평소에는 좀 아껴놨다가 연습할 때 그 필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푹 빠져서 연습할 수 있도록 듣고 싶어도 안 듣고 연습할 때 딱 이렇게 많이 듣고 그 동작의 이렇게 흐름을 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노래가 질려버리면 안무가 안 나오고 때로는 진짜 짜고 싶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짤 수는 있는데 내 성에 차게 안 나오는 거죠. 아, 이 노래만큼은 좀 더 디벨롭해서 안무를 짜고 싶다 하는 곡은 좀 킵해놨다가 안무를 짜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매번 똑같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보통 방식은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와 비슷한 풍의 노래를 계속 듣고 스트레칭하고 워밍업하고 기본기를 연습을 하면서 필링? 영감을 이렇게 온몸에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래를 틀고 리듬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비트에 맞춰서 어떠한 흐름으로 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그려요. 처음에는 좀 뼈대를 만드는 편이에요. 기승전결을 만들기 전에 안무의 틀을 만드는 거죠. 뼈대를 먼저 갖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하나씩 붙이는데 노래 스타일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칠할지 어떤 핏으로 안무를 짤지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도입, 마무리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노래를 틀면서 안무 연습을 하는데 뼈대를 그린 것처럼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내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다르게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내가 생각했던 동작, 리듬을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면서 프리스타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프리스타일을 안무에 적용시켜보고 너무 심심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좀 지저분해 보이면 정리를 해서 만들어놓죠. 나 혼자 추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카운트로 제가 좋아하는 춤 스타일은 동작을 되게 가볍게 하는데 느낌이 묵직한 그런 스타일의 댄서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춤도 좋아하고 되게 쉽게 춘다 근데 느낌이 되게 좋다라는 그런 춤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또 그리고 춤을 계속 추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지점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 추던 춤 스타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기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혼돈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일단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크게 형성을 시켜놓고 부족한 부분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만큼 끌어올릴 수 있게 천천히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
스트레칭, 또 근력 운동을 해줘야 땀도 나고 그 땀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춤의 텐션을 위해서 또 체력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춤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새벽 연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새벽 연습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게 약간 문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댄서들한테 새벽 연습이라는 게 사실 새벽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빼고는 새벽 연습이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날의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망각하기가 쉬워요. 아파도 새벽 연습 때문에 늦게 일어나서 병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고질병 생기고. 그래서 새벽 연습을 하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걸 워밍업으로 삼아서 연습실 가서 안무 짠 거 모니터링 하면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레슨이 있으면 레슨하러 가고 아니면 학생이시면 레슨을 들으러 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날에 있었던 몸을 썼던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근력의 텐션을 풀어주고 이제 씻고 자는 거죠. 일찍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 업무가나 댄서분들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고 그 일의 특성상 밤에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왜냐면 가수 시연 안무를 작업할 때는 여러 명의 댄서를 모아야 하는데 각자의 스케줄이 다르다 보니까 새벽밖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꽤 있습니다.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개인 연습할 때만큼이라도 생활 패턴을 아침으로 돌려서 30끼 챙겨 먹고 자고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새벽 연습으로 일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몸을 챙기면서 연습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춤 내가 다 춘 것처럼 내 발은 아직도 재활을 하고 있는 걸까 싶은데 그동안 제가 신경 못 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반성하면서 계속 지금은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 시작하는 댄서분들은 꾸준히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막 이제 알 것 같고 막 이제 잘하실 것 같은데 고추게 됐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저의 춤 나이 14살. 초등학교 장기자랑 무대를 포함하면 22살이겠네요.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는 14년 차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도 있고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춤을 춰오다가 이렇게 발이 아파지게 되면서 나를 또 되돌아보고 내 몸을 더 관리하게 되고 또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치료해도 좀 잘 낫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발이 있고 춤도 있고 다 미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난 너무 춤을 추고 싶은데 혼잣말로 집에서 내 발한테 내가 얘기했어. 미안한데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 펑펑 울었거든요.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조금만 더 행복하게 춤을 더 추자. 그리고 예전만큼 내가 꺾고 찍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텐션 있게 못하더라도 좀 더 춤에 깊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더 하고 싶어졌어요. 내 인생에서 춤을 즐겁게 출 수 있을 때까지 버텨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발의 쓰임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오히려 사실 지금이 마음이 더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항상 20대 때는 되게 불안정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금전적으로도 걱정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마음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는 없었고 그냥 슬럼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지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 전체가 그냥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중심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면서 마음이 더 강해졌거든요. 제가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중심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점점 그런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나 좋고 연습실이 도수로 잘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에 되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막 힘내세요 며칠 사실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쓴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서 잠깐 쉬고 싶었던 거고 금방 괜찮아졌어요. 제 안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업계 연습실에 나와서 업무를 제가 어떤 식으로 짜고 연습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더 자세한 팁이나 이런 것들은 제 레슨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업 비밀이니까 장난이고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추워져서 그만 얘기하고 저는 다시 연습하러 갈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하시는 꿈나무 여러분들 그리고 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춤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